부추 부추 맛있게 먹는 법. 부추 먹어야 하는 이유. 부추는 전 세계적으로 널리 소비되며 특유의 향과 맛으로 다양한 요리에 사용됩니다. 특히 아시아 요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영양학적으로도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 부추의 효능 및 영양소, 맛있게 먹는 법, 생태와 특징, 먹어야 하는 이유 및 채취 시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부추 효능 및 영양소 10가지. 비타민 A 시력 건강을 지원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는 데 기여합니다. 비타민 C 항산화 작용을 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피부 건강을 개선합니다. 칼륨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심장 건강을 지원합니다. 칼슘 뼈의 건강을 지원하고 골다공증을 예방합니다. 철분 혈액 생성을 촉진하고 빈혈 예방에 도움을 줍니다. 식이섬유 소화 시스템을 개선하고 장 건강을 증진합니다. 엽산 세포 성장과 복제에 필수적이며 임신 중 건강을 지원합니다. 마그네슘 근육과 신경 기능을 지원하며 에너지 대사에 필수적입니다. 알리신 자연 항생제 역할을 하여 건강을 증진시키고 특정 유형의 암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케르세틴 강력한 항산화 및 항염 효과를 제공하여 심혈관 질환 위험을 감소시킵니다. 부추 맛있게 먹는 법 5가지. 부추전, 파전, 부추와 다른 재료를 섞어 밀가루 반죽에 넣고 지져 먹는 전은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부추 샐러드. 신선한 부추를 다양한 채소와 함께 샐러드로 만들어 드레싱과 함께 먹습니다. 부추 김치. 부추를 주재료로 사용한 김치는 매콤하고 아삭아삭한 맛이 일품입니다. 부추 무침. 데친 부추를 간장, 고춧가루, 마늘, 참기름으로 양념하여 무칩니다. 부추와 함께하는 볶음 요리. 부추를 다양한 볶음 요리에 넣어 풍미와 영양을 더합니다. 부추 생태와 특징. 부추는 아메랄리스과에 속하는 단연생 초본 식물로 특유의 강한 향과 맛이 특징입니다. 주로 온화한 기후에서 잘 자라며 비교적 적은 관리로도 잘 성장합니다. 부추는 봄과 가을에 가장 잘 자라며 긴잎과 작은 흰색 꽃이 특징입니다. 부추 먹어야 하는 이유. 영양가가 높은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이 함유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을 증진합니다. 면역 체계 강화. 비타민 어와씨가 풍부하여 면역 체계를 강화하고 질병으로부터 보호합니다. 소화 건강 개선. 식이섬유가 풍부하여 소화를 촉진하고 장 건강을 개선합니다. 항염 및 항산화 효과. 자연적인 항염 및 항산화 성분이 염증을 감소시키고 전반적인 건강을 지원합니다. 부추 채취 시기. 부추는 주로 봄과 가을에 수확하기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이 시기에 부추는 가장 연하고 맛이 좋으며 영양소도 풍부합니다. 신선한 부추를 찾을 때는 탄력 있는 줄기와 싱싱한 잎을 가진 것을 선택합니다. 부추는 그 독특한 맛과 풍부한 영양소로 다양한 요리에 활용될 수 있으며 건강한 생활을 위한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